사평 원룸으로 들어가면서 목표는 부동산 공부를 좀 해서 네. 나도 살겠다였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잘 되면서 그 업로드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. 막 그때 한참 외주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네. 막 영상 일주일에 막 4개씩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부동산 공부는 못했는데 현금에 통장에는 내 돈 1억 6천이 들어있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. 왜냐면 네. 다 전세금에 들어가 있으니까. 그쵸. 불안한 거예요. 막 뉴스 아니 뭐 유튜브 보면 이제 돈은 다 휴지조각에 돈이 막 풀리고 있다. 막 미쳐 막 이런 다 미세 같이 하락한다. 하락하고 있다. 미국에서 네. 돈을 막 달러를 뿌린다. 그쵸. 막 네. 세상이 미쳐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 막 그래서 너무 막 불안한 와중에 제 스스로는 도저히 뭔가 판단을 못 하겠다 싶어서 네. 이제 어머님이 경제 방송 같은 걸 자주 보시거든요. 혹시 컨설팅 받으신 거예요? 네. 그래서 한번 가보자. 네. 잘 못하겠으니까 해서 갔죠. 근데 가서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 2억 정도 현금이 있으니까 전세금까지 빼면은 제 딴에 그냥 불인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회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냥 진짜. 일반 적당한 세대가 있는 그냥 보통 구축 아파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4억에서 5억 정도? 네, 뭐 그 정도에 네.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요. 네. 뭐 전세를 끼고 사든지 간에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몇 개 추려서 이제 물어보러 갔던 거였죠, 처음에는. 근데 요건 어떤가요? 이러면, 아, 그거는 뭐 어떻게 돼 있고, 뭐 이래서 네. 뭐 나중에 재건축이 안 돼서 뭐 자산 가치가 없고, 뭐 네.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. 다 안 된대요. 네. 그래서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네. 자기가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. 그러면서 쓱 이제 꺼내시는데 위치를 갑자기 딱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.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죠. 여기가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. 네. 그냥 이제 거의 이제 신축이었었고, 네. 되게 작은 나홀로 아파트인데 사실상 뭐 거의 그냥 높은 빌라 아니면 오피스텔 정도의 컨디션이죠. 거의 한 12평, 13평 정도 되는 실평수가 방 두 개는 있는데 네.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연애도 안 하고 있었고 거의 한 6년, 7년? 솔로 상태였어요. 외주하느라 뭐 연애도 못하고 그렇다고 혼자 가만히 있다고 누가 와서 좋다고 할 만큼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아, 네. 그리고 또 너무 크게 웃으실까요? 거기다가 또 이제 몸이 한번 아팠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결혼은 없겠다. 아.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줄까. 그냥 여기서 혼자 네.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실거주 하면서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자. 욕심 나, 부렸어야 되는데. 나 돈도 많이 안 쓰는데 어차피 네. 뭐 그냥 여기서 돈 모으면서 그냥 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덜컥 계약을 한 거고 그때 너무 아.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 고민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.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나의 문제라도 없애고 싶은데 그 친구는 계속 연락을 안 받고 네. 월급은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집은 내가 지금 그냥 계약하면 어쨌든 그 고민은 사라지는 거잖아요.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걸 선택하고 나서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 알았던 아이고. 거죠.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던 거죠.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더 좋은 선택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. 물론 저한테 7천밖에 없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더 불안해졌어요. 아. 샀는데 고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네. 잠깐 한 일주일은 좋았는데 뭔가 잘못된 거를 이제 느끼고 예, 한 8월 달인가부터 정신과 약을 먹었어요. 예, 친구도 계속 연락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점점 자꾸 겹겹이 쌓였네요. 예. 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좋은 감사하게도 또 지금의 아내가 저를 어떻게 잘 네, 만나줘서 보통 분들이 네. 막 살다 보면은 뭐 나는 나중에 뭐도 안 할 거고 뭐도 안 할 거고 해서 이건 필요 없어라고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네, 그렇죠.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겠더라고요.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고 나중 돼서는 내가 뭘 원하지 않았던 걸 원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생각을 너무 닫아놓고 있으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결혼하고 보니까 두 명 짐을 넣고 보니까 안 되겠다. 둘 다 약간 미니멀리스트 성향이어서 짐이 많이 없긴 한데 네. 조금 좁긴 하더라. 그러니까 넉넉하진 않았고 네. 둘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아기가 생긴다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끔 이제 아기 있는 친구 집 놀러 가면은 막 난장판인 거예요. 거실이 막 매트부터 그쵸. 막 장난감까지 해가지고 저거를 만약에 우리 집에 드린다 생각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. 원래는 거기서 신혼생활을 한 3, 4년 정도 하다가 돈을 더 모아서 지금 집 팔아서 이제 어떻게 좀 해보자 했는데 만약에 샀다 떨어지면은 잠깐 후회하고 좀 버티면 되는데 올라가 버리면은 아예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. 그냥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들 네. 고점이라고 하고 뭐 떨어질려만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자 싶어가지고 다른 한 채를 더 샀고 예, 그걸 처분하고 모았던 돈이랑 해서 네. 전세를 끼고 산 거죠. 경기도에다가. 서울에서는 또 답이 없더라고요. 네네네.
거기는 뭐 몇 평 정도 되는 걸로 사신 거예요? 아, 지금 그는 이제 충분히 그냥 나중에 아기 낳고 키울 수 있는. 어, 그 정도 되는 거예요? 그 정도. 아, 다행이네요. 예, 이사 안 가도 돼. 나중에 그쪽으로 자녀가 생기시면 또 이렇게 들어갈 생각도 계신 거예요? 그쵸. 돈이 이제, 돈이 이제 모여야 되는 건데. 네. 예,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좀 생기면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. 그 왜, 유자 씨 맞으시죠? 네, 유자 씨 맞습니다. 더 강관장님보다 더 그쪽에서 지금 네. 좋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. 네, 채널을 불러가는 게 아마 아내 덕분인 것 같아요.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받아 때가 있었는데. 약간 하향세였는데 이제 연애 딱 등장. 연애 시작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잠깐 유지는 되고 있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. 그럼 그 마지막 두 번째 주택 살 때에도 유자 씨의 네.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? 아, 그렇죠. 그때도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돈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. 뭔가를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뭘 포기를 할까 하다가 뭐 예를 들면 학군을 포기하면 좀 살다가 나중에 어쨌든 한 번은 또 가야 될 것 같고 뭘 평수를 포기하면 애들 또 크면 또 옮겨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뭘 포기하지 하다가 결론은 이제 제 출퇴근을 포기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거의 편도 1시간 반 거리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웃긴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근처의 아파트들을 많이 이제 보러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자 씨가 여기 보고 하다가 아 뭐 좋네 하다가 아 그래도 회사까지 너무 멀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매수했던 단지를 딱 들어갔는데 네. 여보 출퇴근하세요 갑자기 아 집을 보고 반해버렸나 보자마자 예 네,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은 그런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여기는 훨씬 좋을 것 같고 네, 그렇게 생각하셨나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렇게 돼가지고 네. 그거는 그러면은 그 전 12평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가셨겠네요 네 훨씬 그 집 판 금액이랑 이제 그동안 또 모은 돈이랑 해가지고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진짜 네. 아 이게 정말 이게 엉클이구나 이게 원기욕이 이런 느낌일까 싶은 것 근데 만약에 그런 결정이 사실 두 분 성향에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들어가서 여기는 뭐 아기 세기 좋을 것 같고 교통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? 아니면 또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? 일단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평생 살아도 괜찮은 집이 기준이었어요 일단 이사를 안 가도 될 것 같은 집값 상승 이런 거 말고? 네 그냥 작아서 옮기지 않고 학군 때문에 옮기지 않고 뭐 교통 때문에 옮기지 않고 주변 환경 때문에 옮기지 않아도 될 거가 일단 1순위였고 아 그게 1순위였구나 네, 네. 그 다음은 뭐 근데 시세 상승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이게 또 사람이 집을 사고 보니까 내 집이 오르면 또 좋은 좋죠. 거잖아요 네, 그렇긴 한데 좋죠. 이미 너무 올라버린 상황이라 뭐 어차피 더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네. 그래서 너무 더 욕심부리다가는 진짜 못 사겠다 싶어서 맞아요. 그냥 우리가 실거주 하기에 괜찮은 상태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크게 하자가 없는 거를 사자 해가지고 네 했던 거죠 저희 이제 채널이 아무래도 유튜브가 그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. 집을 안 가지신 분들도 보세요 무주택자분들 네네네. 근데 집을 벌써 두 채나 사보셨잖아요 네네네네. 이거는 주의해야 된다가 있을까요?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너무 더 그냥 무지성으로 저처럼 네. 믿고 투자하면 안 되고 네. 그 부동산 전문가도 잘 골라야 되고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찾아가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. 호구 당한다 진짜. 아 그렇지 네. 맞아요. 제가 컨설팅 비용으로 그 건물값의 1%를 냈어요. 얼마야 그럼? 몇 백만 원 낸 거죠. 네. 빨리 저는 어떻게든 빨리 좀 사는 게 그래도 뭐라도 빨리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급하게 결정을 했던 건데 안 사는 것보다는 고민하느라 늦어지는 것보다는 뭐라도 빨리 사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빨리도 그냥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 세대수와 어느 정도 평수와 그냥 어느 정도는 좀 갖춰진 거를 그 중에서 빨리 사는 게 중요하지 그냥 정말 네 아무거나 산다고 그게 뭐 그런 얘기도 하든 뭐 집은 다 오른다 네. 물론 오르는데 이게 남들 몇 억씩 오를 때 몇 천만 원 오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살면서 돈을 모아서 네.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갈아타기가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예. 좀 가치는 비슷하게 올라줘야지 이게 네. 되는데 너무 빨리 그냥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조급하면 안 되고 조급하면 안 된다. 네. 이게 포인트네요. 네. 절대로 그것도 있어요. 이렇게 좀 너무 고려를 많이 안 하고 사면은 네. 문제가 다음 집을 위해서 급하게 팔아야 될 때 집값을 많이 낮춰야 돼요. 맞아. 네. 맞아요. 제가 샀던 집도 몇 천만 원 올랐는데 네. 빨리 팔아야 돼서 그냥 몇 천만 원 내려서 팔았거든요. 원점이네요. 네, 그냥 원점이 세금 내고 하면은 그냥 진짜 뭐 거의 남는 건 없죠.
사실 그 아름다운 폭등장에 지금 사실 서울에 뭘 사도 지금 오른다고 했었대. 네, 그 제가 그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한테 들고 갔던 그 아파트들도 심지어 2, 3억씩 더 올랐는데 차라리 그걸 했었으면 네, 차라리 그냥 안 찾아가고 그냥 그걸 했었으면 차라리 물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 그러면은 네.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. 공부를 해보실 생각도 있으세요? 네 그렇죠. 그때로 가면은 조금 제대로 네.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. 이 부동산 공부라는 게 사실 좀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. 아, 그죠. 그게 사실 근데 진짜 너무 어렵긴 한 것 같아요. 좀 광범위하죠. 네. 그리고 공부를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선택을 어쨌든 한 군데를 딱 해야 되잖아요. 네. 아, 그 선택으로 이렇게 모이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기가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그 주변에도 보면은 동료들 보면 이제 부동산 공부는 이제 엄두를 좀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. 좀 크기도 하고 네.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맞아요. 될지 몰라서 너무 막막해서 그거를 누가 진짜 잘 해결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많이 돈 받고 있습니다. 저희가 네. 랭군 채널을 통해서 네. 푸른걸 통해서 또 해보겠습니다. 네. 오늘 네. 강 과장님 또 모시고 진짜 이거 솔직한 얘기도 많이 듣고 그죠? 네. 아 이게... 너무 다한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네. 사실 더 뽑아내고 싶었는데 네. 아 노하우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네. 시간이 부족해서 자, 오늘 또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신 강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